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네. 그 뉴진스의 네. 새 뮤직비디오, 새 앨범. 아마 이제 새 앨범에서 선 공개한 곡이 디토라는 곡인데 네.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두 개가 나왔어요. 네, 네. 사이드 A, 사이드 B 이렇게 나왔죠. 네,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살짝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고 네. 네, 노래로 들어가 보면 네. 디토라는 곡이고요. 디토는 이제 아마 뭐 나도 이런 구어로 쓰이는 네. 말 같죠. 그러니까 앞에 했던 말을 받아가지고 네. 뭐, 나도 네. 그래 뭐 이렇게 동의를 네. 근데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 두 개가 나오면서 사이드 A, 사이드 B라고 붙여진 것도 좀 재밌었어요. 사실은 이 네. 사이드 A, 사이드 B는 테이프의 앞면과 뒷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. 그런 걸로 보면 사이드 A가 뭔가 이렇게 좋았던 시절의 추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이드 B는 그 뒷면의 어떤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일단은 뭐 희수라고 하는 네.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네. 이게 이제 처음에는 성장한 성인이 된 그 희수의 회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이제 비디오를 켜면서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는 학창 시절의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뉴진스죠. 예, 아이돌을 아마 준비하는 듯한 그 곁에서 영상을 찍어주고 또 계속 기록하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고 근데 초반부에 약간 암시가 있어요. 주인공이 사랑의 눈뜰이라는 그런 암시가 네. 있는데 수도가에서 물 먹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더라고요. 네, 네.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비디오를 캠코더를 두고 물을 먹고 있는데 남학생이 와서 물을 먹고 이렇게 무심한 듯 가버리는데 그 눈길이 떠나질 않는 거죠. 예,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친구들을 찍는 영상 속으로 뭔가 남학생의 시선이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전의 관계. 그러니까 그 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과 이 주인공 희수와의 어떤 관계 예, 균열을 조금씩 만들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네, 있어요. 네, 예, 결국은 사실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그들 곁에서 이제 뭔가 같은 멤버로서 기록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. 뭐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은 이제 우산을 가져왔는데 그 친구들이 우산을 안 가져와서 함께 비를 맞고 간다든지 이게 이제 나중에 약간 반전된 어떤 다른 화면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그들하고 이제 뭔가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의 바람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인공이 깁스를 했을 때 거기에 막 친구들이 약사를 해준다든가 또 매니큐어를 발라준다든가 하는 어떤 함께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잠에서 딱 깼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이 주인공의 어떤 복잡한 내면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예, 그동안 어떤 찍어왔던 장소에서 주인공 혼자 그러니까 찍는 대상 없이 혼자 캠코더를 들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동안 동경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부정 또 혹은 무상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어떤 고독감 또 나 혼자만 그들을 동경하고 있었구나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외로움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슴이 나오는데 설원의 사슴이 나오고 조금 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복도에서 이제 사슴이 사라지는 어린 사슴이죠. 그런데 이를테면 동경하는 어떤 대상 혹은 그 동경의 시간 자체를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. 네. 예,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사라지진 않아요. 그 아주 근원적인 마음속에 살아있긴 하지만 그것이 꺼내지는 것은 다른 시간의 이야기이죠. 결국은 이 그 동경했던 시간과 이게 사슴이 사라짐으로 해서 결별하고 이 나만의 어떤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그렇죠. 근데 그것의 이유가 사랑인 거죠. 예, 일단 뭐 이것이 어떤 예, 아직 사랑에 눈뜨지 않은 자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우정 남자들도 그러잖아요.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정에 막 몰입했던 시기가 있고 그렇죠. 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정체성이 발현되는 네. 그런 시기에 어떤 혼란들을 이 비디오가 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결국은 그 어린 사슴은 또 그런 것 같아요. 희수가 그 눈빛 속에서 자기랑 같은 눈빛을 보는 거죠. 네. 그 눈빛들의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외로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동경에 대한 무상함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그런 추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그 눈빛 속에 다 들어있는 듯
비슷한 느낌이에요. 아 그러니까 비디오 안에 찍힌 사슴은 네. 곧 자신이다. 네네네. 아, 그러니까 근데 자신의 그 복합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이렇게 응집돼서 사슴이라는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. 결국은 복도 끝에서 사슴이 사라지지만 그리고 잊혀질 수도 있죠. 네.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사슴의 표정과 눈빛 속에서 그 시간의 아련함은 빛나고 있었. 는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가려져 있지만 뭔가 이게 다시 꺼내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결국은 이 비디오의 마지막에는 사랑 이 첫사랑과 떠나는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아요. 이 뭔가 어떤 시절과의 결별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노스텔지어의 형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첫사랑과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꼭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하진 않잖아요. 네. 그 수많은 삶의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소녀는 다시 또 다른 삶으로 이행해 갈 것이고 그렇지만 이 정말 어떤 시절에 밝게 빛났던 그 시절의 시간들은 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고 네네. 결국은 성인이 돼서 그 비디오를 다시 꺼내보는 그러면서 다시 회상하게 되고 그 빛남을 또 추억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이 비디오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네. 이 노스텔지어에 잠긴 어떤 여자 주인공이 네. 그 친구들과 되게 유리된 듯한 장면에서 굉장히 어떤 심적 타격이나 이런 네네네. 걸 받았던 것도 확실하지만 그렇죠, 그렇죠. 결국은 이제 실제 어떤 이성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. 그렇죠. 하나의 성장 과정인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네. 네. 그 시절에 함께했던 그렇죠. 친구들의 추억을 네. 그게 뭐 사라졌을지언정 물론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잊혀지잖아요. 그런 관계들이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아련함들을 그렇죠. 되게 잘 담았다 완결적으로 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주인공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주인공을 팬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아.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누군가의 팬으로 산다는 게 좋아하고 또 동경하고 또 덕질하고 마치 캠코더 영상을 찍는 것처럼. 네. 하지만 순간순간에 어떤 아티스트와의 그 어떤 거리감으로 외로워지는 순간들도 있고 또 거기 안에서 또 자기 삶의 어떤 정체성 혹은 자기 현실에 몰두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도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데 결국은 다시 이제 아련함으로 되살아나기도 하고 네네. 다시 팬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네네.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인상 깊었던 뮤직비디오 장면이 있나요? 저는 그 사슴 아무래도 사슴 장면이 두 번 딱 나오는데 설원의 사슴과 복도에서 진짜 최종적으로 저쪽으로 가는 사슴 그 사슴을 적절하게 잘 배치했다. 네네. 네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그 파나소닉 캐코더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그 인상 깊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그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현실로 귀환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의 어떤 네. 그런 감정들과 네. 이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네. 결국 네. 내가 자각을 하고 네. 네. 내 삶으로 나아가는 네. 어떤 네. 그런 네. 계기들을 네.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결국 그 시간의 어떤 상관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간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네. 이제 8mm 비디오 테이프인데 네. VHC 비디오로 그러니까. 환생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 그렇구나 네, 아 그러네요 그러네 네, 비디오 테이프 작은 건데 맞아 큰 거로 뻥튀기 돼 있잖아 그러네 그러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장치일 뿐이고 네네네 네, 네. 되게 설득력 있게 그런 학창 시절의 그 아련한 충동 그리고 어떤 첫사랑의 아련함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낸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제 노래는 그러니까 뉴진스가 그 희수라고 하는 주인공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의 느낌이에요. 화자는.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좋아하는 것,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디토 하는 거 맞지? 라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팬들한테 보내는 어떤 노래일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이제 노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좀 말해보면 그 처음에 앞에 우 하는 그 허밍이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었고 네네. 뭔가 다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리듬 자체도 굉장히 저번에도 약간 주술적인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주술적인 느낌 게다가 라임들이 이제 미들, 리들, 뭐 리를, 리토 이렇게 이어지면서 라임들이 그런 어떤 반복적으로 전개되면서 경쾌함도 주지만
어떤 주술적인 그런 느낌도 갖게 하는 가사 자체는 굉장히 직설적인 느낌?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너도 디토라고 말해줘 그런 내용이고 좋아한다고 이제 세상 고백하는 감정이 굉장히 심각한 대로 안 빠지고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으로 처리되고 있다. 인상적이었던 게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. 이 노래의 화자는 지금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청자와 기억을 공유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름처럼 막 열렬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서 가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기다렸지 all this time에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마음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였었다. 그래서 너도 날 좋아한다고 말해주길 계속 기다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요. 그래서 항상 닿아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. 이게 이제 그 시간 동안의 화자의 어떤 태도인데 가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름처럼 불타진 않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관계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네. 이 어떤 성숙된 시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뭐 망설일 이유가 없고 그런 거죠. 예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접 화자가 청자한테 드디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전반적으로는 되게 풋풋한 감정을 가볍고 감각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다. 네. 그리고 제가 반복 재생을 해서 계속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반복 재생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. 오묘한 느낌.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막 클라이막스가 막 있고 그런 노래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계속 뭔가 중얼중얼중얼중얼 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오묘하더라고요. 네. 이 노래도 250이 프로듀서가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보컬의 보이스가 이렇게 확 튀거나 그러지 않고 네. 되게 잔잔하게 이어지는데 네. 아카펠라처럼 네. 목소리만 굉장히 강조가 돼 있고 네. 이 음악 자체에서 화음을 담당하는 그런 에코 같은 게 계속 깔려 있거든요. 아, 네, 네, 네.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어떤 노스텔지어의 느낌을 더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우울할 때 몽환적이라고 했잖아요. 네, 네. 그 음색이 중간중간에 이 노래의 감정이 고조될 때 네, 네. 똑같은 음색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클라이맥스가 없이 이렇게 계속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되게 좀 특이한 방식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전에 어떤 우리 K-POP의 네. 어떤 그 작곡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 이 영상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오늘 뉴진스 뮤직비디오 해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